제 1경기 라이트급 매치 블루코너 대한민국 코리안탑팀 소속 키 172cm 체중 80kg 저프로틴 최정민. 자, 최정민 선수가 먼저 호명됐습니다. 2번 코너 대한민국 익스트림 컴뱃팀 소속 키 170cm 체중 77kg 신재영. 예, 맞서는 레드코너 신재영 선수입니다. 경기는 5분 3라운드로 진행되며 주심에는 이정수 심판님이십니다. 이 넘버링 대회를 쭉 준비 중계를 보내드리면서 느끼는 것은 그 대회에서 첫 번째 경기가 어떻게 포문이 열리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전체 대회를 이끌어나가는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요. 네. 두 선수가 화끈한 경기를 한번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자, 최정민 선수와 신재영 선수의 1라운드 경기 시작합니다. 네. 자, 두 선수 다 이제 케이지 중앙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네. 경쾌하게 스텝을 밟아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네. 인사이드 레그 킥. 최정민 선수는 순간적인 폭발력이 굉장히 좋은 스타일이거든요. 예. 오, 라이트. 자, 한번 크림치 상태로 붙었는데요. 네. 겨드랑이부터 파야 돼. 겨드랑이부터. 먼저 파야 돼. 자, 언더우글 판 쪽은 신재영이고요. 예. 다시 밀어내면서 두 선수 대치하고 있습니다. 가도 올려, 가도 올리고. 형 너무 보여. 턱땡기고. 케이지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신재영. 신재영 선수도 이제 상대방의 라이트를 좀 경계를 하면서 네. 카운터를 쳐봤는데요. 먹지 안쪽을 공략하고 있는 신재영입니다. 네. 라이트. 자, 앞선 훅으로 네. 걸어주는 거 굉장히 좋았어요. 확실히 이 신재영 선수는 짧은 거리에서 정확도가 굉장히 좀 돋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허벅지. 자, 로블로인가요? 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노블로 상황에서 이제 예. 앞손을 맞은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인사이드 레그킥을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장면들이 좀 자주 나오죠. 그렇죠. 예. 안타를 공략하다 보니까 이게 낭심에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노블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정민 선수는 또 충분하게 레드컷 신재영 선수의 오버로인에 구두 첫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신재영 선수는 이제 구두 경고가 주어집니다. 보통 선수들이 그 낭심 보호대를 착용을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말 그대로 이제 보호대일 뿐. 그렇죠. 예.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뚫고 들어옵니다. 예. 네. 자, 이제 경기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로우킥. 자, 킥으로 이제 서로 한번 간을 보고 있는 건데요. 예. 모션만 보여줬는데 안 맞춰도 돼. 모션 보여주고 싶다. 다시 중앙에서. 네. 왼손은 많이 써. 로우킥. 자, 점점 몰고 있는데요, 신재영. 네.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두 선수 어떤 태클 시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라이트. 일단은 신재영 선수 쪽에서는 좀 더 최정민 선수의 주먹을 끌어낸 다음에 받아치기를 좀 더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언더 하나 파야지. 언더 파야지. 왼손 언더 파야지. KD 쪽으로 몰아붙이면서 네. 다시 빠져나오고 있는 최정민입니다. 바디 자, 왼손 바디부터 앞서도 콤비네이션 좋았어요. 조금씩 얹히고 있습니다. 네. 네. 신재영 선수는 저 앞손 컨트롤이 굉장히 좋은데요. 예. 자, 신재영 선수가 조금씩 이제 발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최정민 선수도 마찬가지로 카운터 공격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죠. 신재영 선수 입장에서는 최정민 선수의 근력이라든지 이 파워가 좀 경계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스타일의 지금 타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네. 바디 후에 왼손. 아, 다시 한번 더 붙어주고요. 자, 일단 허리춤을 끌어당기고 네. 있습니다. 자, 다리를 걸면서. 자, 배까지 잡고요. 자, 중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 오, 다시 왼손. 지금 바디 데미지를 계속 쌓고 있어요. 예. 지금 신재영 선수 굉장히 노련한데요. 그렇죠. 지금 최정민 선수가 초반에 비해서 몸이 굉장히 많이 둔해진 감이 있거든요. 네.
바디 같은 경우는 약간 적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이제 정립을 하다 보니까 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네. 다시 본인만의 리듬을 찾고 있는 두 선수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앞손을 활용합니다. 좀 최정민 선수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섞어주는 공격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네. 너무 몰리게 되면 계속 이제 신재영 선수의 리듬을 뺏기기 때문에 좀 더 네. 움직여주는 편, 지금처럼 해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최정민 선수가 계속 언더혹을 파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벽으로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신재영 선수의 저 왼손, 그렇죠. 겨드랑이를 파면서 좋은 위치를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1라운드 1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잠주먹을 넣어주면서 굉장히 공을 잘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최정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파워풀한 이런 클린치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레슬링이 필요할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처럼요. 지금 이제 네. 싱글렉 일단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최정민 선수. 하지만 이 3라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스태미너도 좀 관리를 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죠. 예. 다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30여초 로킥. 지금 이제 신재영 선수 세컨 측에서는 네. 바디 공격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시 바디. 일단은 몸을 다시. 붙이면서 공간을 주지 않고 있어요. 네. 최정민 선수 이제 네클린치를 시도하면서 좀 엉켜보는 걸 좀 유도를 했었는데 네. 좀 스태미나적인 부분에서 계속 다운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자, 1라운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렇게 1라운드가 마감됐습니다. 네. 스파크가 여기저기서 말이 좀 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은 두 선수 다 이제 색깔이 확실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신재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핀포인트 타격. 예. 적절하게 치고 빠지는 능력이 굉장히 돋보였고요. 최정민 선수는 파워를 바탕으로 한 이 한방 주먹이 있었는데 네. 신재영 선수가 클린치 상황에서도 밀리지가 않고 또 적극적인 핀포인트 타격, 그 다음에 바디가 들어가는 이 모습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흐름 자체는 신재영 선수 쪽으로 좀 1라운드 많이 넘어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중앙을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압박했던 신재영 선수였고요. 그렇죠. 최정민 선수의 파워가 초반에 경기가 됐기 때문에 네. 좀 더 끌어낸 다음에 이제 받아치기를 굉장히 잘했었는데요. 신재영 선수가 가장 돋보였던 점 같은 경우에는 바디부터 앞면에 올라오는 이 앞손 컨트롤이 굉장히 돋보였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신재영 선수의 이제 세컨 쪽에서도 바디 공격을 좀 주로 주문하는 게 저희한테 이제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렇죠. 예. 네. 최정민 선수는 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뭔가를 이제 또 꺼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라운드 2. 자, 2라운드 시작합니다. 2라운드에는 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지. 쪽으로 접근합니다. 왼손. 로킥. 로킥 받으면서 들어갑니다. 원투 공격 좋았어요. 최정민. 네. 저렇게 이제 스텝을 콕콕 뛰면서 상대방을 순간적으로 거리 좁히는 거를 노리고 있는데요. 최정민. 예. 신재영 선수는 이제 침착하게 보고 있고요. 앞손을 던지면서 들어갑니다. 네. 확실히 신재영 선수는 최정민 선수의 라이트 거리를 좀 많이 파악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손으로 계속 걸고 있고요. 네. 이번엔 앞손째 네. 최정민 선수가 활용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신재영 선수 세컨 측에서는 예. 좀 거리 조절 그거를 계속 신경 쓰고 있고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타격으로 포인트를 따내는 게 하나의 좀 2라운드 전략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타격전에서는 이제 수싸움에서는 신재영 선수가 앞선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 점을 이제 세컨 측에서 계속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앞쪽으로 접근하면서 허벅지 안쪽 공략. 최정민 선수가 좀 많이 지친 모습인데요. 네.
아직 2라운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3분 20여초. 원투. 허벅지 받으면서 카운터 공격 라이트. 확실히 위에서 예, 이 훅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주먹 기본기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네. 항상 앞손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 상대방의 이 카운터를 차단하는 용도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바디를 좀 공략해 보고 네. 있고요. 이 최정민 선수는 좀 스텝이 살아나야지 자기 리듬으로 좀 끌고 갈 수가 있는데요. 네. 계속 이제 스텝이 무뎌지다 보니까 이렇게 받아치는 공격에서 한 템포 지금 좀 느리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2분 30여초. 다시 중앙에서 왼손 주면서 빠집니다. 접근 왼손. 자, 그 마지막 주먹 끝나는 길에 수죠. 다시 앞쪽으로 네. 천천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디킥. 지금 바디킥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앞발에 예. 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라이트 네. 걸렸어요. 자, 접근합니다. 안면 연타. 약간의 데미지 있습니다. 최정민. 네. 확실히 이 바디에 그 맞다 보니까 예.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었거든요. 시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다시 안면 연타 이후에 최정민 선수 많이 지쳤어요. 네. 다시 앞쪽으로 신재훈 선수는 이제 바디를 천천히 공략하면서 압박을 계속 걸고 있는데요. 네. 충분히 이 압박을 계속 통하게 되면 KO 상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확실히 최정민 선수의 입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모습. 그렇죠. 예. 안면 연타 들어갑니다. 라이트 왼손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펀치를 복부에 꽂아놓고 있어요. 바디 공격 들어갔어요. 네. 자, 지금 몸이 좀 말렸거든요, 최정민. 예. 분명히 바디에 데미지가 있다는 증거인데요. 등이 이렇게 말리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저렇게 간 쪽에 말리게 되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포크페이스를 유지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몸 가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경기 종료 1분 전입니다. 자, 2라운드 1분 남았습니다. 헤드킥. 다시 중앙에서. 최정민 선수 이제 좀 승부를 걸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다시 앞쪽으로 바디. 레그킥. 이번에 좋습니다. 묵직하게 들어갑니다. 오, 왼손. 레그킥 받으면서 원투 들어갑니다. 라이트. 서밍인가요? 버팅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예 눈 부분에. 지금 심판진이 지금 닥터를 호출을 했고요. 체크를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MMA 글러브 같은 경우는 이제 핑거 글러브이기 때문에 구두점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손가락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자, 다시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합니다. 최정민 선수가 이 과정에서 좀 체력을 회복했을지. 네. 지금 이제 라이트 타이밍을 계속 잡고 있거든요. 최정민 쪽에서는요. 왼손. 신정순 쪽에서 워낙 이제 핸드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네. 네. 자, 이렇게 2라운드가 네. 마감됐습니다. 2라운드 양상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정민 네. 선수가 이제 바디 데미지 그렇죠. 뭐 앞손 옥이라든지 앞손 바디라든지 뭐 미들킥 이렇게 이제 다양한 공격을 받으면서 좀 이 몸이 많이 무뎌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받아치는 타이밍도 굉장히 느려졌고요. 그렇군요. 이 과정에서 약간의 데미지가 있었고 그렇죠. 네.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좀 맞았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일단은 잘 위기를 극복해낸 최정민이에요. 이 과정에서 바디 정립에 니키까지. 그렇죠.
이게 라이트를 치다가 앞선 후기 계속 걸리다 보니까 최정민 선수가 좀 해법을 자치를 많이 못했어요. 네. 이렇게 좀 앞으로 머리를 이렇게 전진을 하다 보니까 계속 막히고 나오고 있어요. 예. 사실상 이번 3라운드에 최정민 선수가 하나의 좀 모험을 걸어야 된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좀 어떻게 보면 난전을 유도한다든지 택다운을 시도한다든지 이렇게 예. 좀 공격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라운드 잠시 후에 시작을 하겠고요. 지금 시야를 보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편함. 제가 주문한 거 잘 기억해요. 자, 이제 3라운드 경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마찬가지 신재용 선수는 앞선으로 거리 체크. 자, 태클을 시도했는데 네. 빠져나갔고요. 최정민 선수 쪽에서는 이렇게 태클 페인팅을 주면서 펀치 공격을 해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예. 좀 섞어주는 공격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요. 네. 자, 신재용 선수 압박합니다. 다시 한번 태클을 이번에도 네. 알고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예. 전진 압박을 걸을 필요 있는데요. 네. 최정민. 이게 지금 태클을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누가 봐도 태클처럼 들어가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은 네. 좀 더 섞어주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타격을 하는 척하면서 태클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네. 뭐 상대방의 큰 주먹을 유도하면서 이제 카운터 태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네. 좀 더 이제 보이는 태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정민 선수. 자, 이번에도 태클을 시도했는데 네. 일단 KG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5대5 상황이 되고 있고요. 자, 일단 포지션이 바뀝니다. 옆구리 쪽을 툭툭 공략을 해주고 있고요. 다시 자세를 낮추면서 레그킥. 네. 신재용 선수 계속 몰고 있어요. 네. 다시 앞손을 주면서 두 선수 본인의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레그킥 화이트. 다시 왼손 압박하는 신재용. 저항하는 최정민. 2분 50여초. 펀치 개수에서 좀 더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신재영인데요. 네. 다시 앞쪽으로도. 자, 레그킥 받으면서 들어갑니다. 오, 라이트 아, 걸렸어요. 또 올라오는 거 좋았어요. 네. 자, 최정민 선수도 만만치 않았고요. 네. 원투 이후에 끌어안습니다. 지금도 이제 승부를 좀 거는 것 같거든요. 네. 3라운드부터. 자, 일단 바닥으로. 네. 자, 일단 바닥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백을 잡았어요. 최정민 선수에게 기회인데요. 네. 네. 지금 2분 20여 초. 컨트롤 타임은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겨드랑이 양쪽 다 파면서 신재용 선수가 지금 이제 겨드랑이 파는 싸움에서 네. 양쪽 언더옥을 파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히려 역으로 잡히게 됐는데요. 네. 다시 스탠딩으로 이어집니다. 화이트 피해냈고요. 왼손 바디. 화이트. 두 선수 많이 지쳤어요 지금. 그렇죠. 오, 왼손. 라이트 빠지면서 왼손 적중합니다. 아, 다시 한번 왼손이에요. 네. 자, 승부를 계속 걸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은 괜찮아요. 최정민 선수에게는. 예.
자, 다시 앞쪽으로. 지금 사실상 마지막 거의 좀 쏟아붓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좀 분위기를 바꿔보는 측면에서 최정민 선수가 좀 전진을 해봤는데요. 네. 앞선 들어갑니다. 신재영 선수는 나이답지 않게 굉장히 노련한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이렇게 핀포인트 타격을 잘 집어넣고 있는데요. 예. 네, 지금도 원투 잘 들어갔고요. 다시 원투. 네. 태클은 방어하면서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신재영입니다. 1분 남았습니다. 1분짜리입니다. 다시 원투. 오, 왼손. 자, 원투는 제대로 걸렸는데요. 예. 네. 어, 왼손 들어갑니다. 없었죠. 네. 다시 한번 최정민. 자, 더블레그예요. 일단 겨드랑이를 파내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신재영 선수인데 40여 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싱글렉을 잡았는데요. 신재영 선수는 지금 자세를 많이 낮추면서 그립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자, 다리를 빼냅니다. 네. 이제 20여 초. 20여 초. 자, 마지막 이제 집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두 선수 모두. 자, 두 선수 난타전. 네. 자, 신재영 선수 네. 보면서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10여 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오, 오, 오 라이트 걸렸어요 마지막. 네. 자, 다시 한번. 라이트 왼손까지. 자, 이렇게 3라운드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두 선수나 이제 3라운드에서 굉장한 큰 펀치를 주고받으면서 네. 확실히 이 최정민 선수가 후반 막바지에 예. 이제 승부수를 걸었지만 신재영 선수도 만만치 않게 이 태클 디펜스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정타도 최정민 선수도 많이 맞췄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면 1, 2라운드는 신재영 선수 쪽에서 앞섰다고 볼 수가 있고 네. 3라운드에는 무승부 판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일단 두 선수에게 주어진 이 15분의 시간은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두 선수가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1경기 경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정우씨 28대 30 레드, 대신 박우철 29대 30 레드, 대신 백정권 20대 30 레드, 심판 판정 3대 0으로 레드컵 신재영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신재영 선수가 만장일치로 판정승을 기록합니다. 경기 내내 굉장히 나이답지 않게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타격 능력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21살 맞나요? 그렇죠. 저 나이 때 예. 저렇게 침착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네. 예. 그러니까 네. 뭔가 그 흥분해서 말려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약간 이때 나이를 보자면 혈기가 넘친다는 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확실히 이렇게 침착한 모습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능력이죠. 네. 자, 앞으로의 또 어떤 경기 활약을 좀 보여주게 될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신재영 선수고요. 승리 이후에는 또 기념 촬영을 통해서 승리를 자축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터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경기에서 승리하신 신재영 선수와 잠시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현재 지금 느끼고 있는 기분이 어떠신지. 감사합니다. 대성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얼마나 부족한 줄 알았고 더 노력해야겠다는 걸 알았습니다. 중간에 버팅이 나서 쓰러진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크게 다친 모습도 따로 없으신지. 쓰러졌을 때 확신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몸이 굳은 차가 너무 크게 나갔어요. 그 경기 전에 판정까지 가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따로 뭐 준비한 무기가 또 제가 봤을 때는 요새 MMA에서 보기 조금 힘든 바디를 많이 치는 거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게 준비했던 무기인지 또 특별한 무기 같은 거 혹시 저희 익스트림 컴뱃 형들이 이제 태클 들어오면 빠지면 이제 바디로 많이 치는 걸로 이제 연습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다음 무대 더 발전된 모습을 돌아오려고 하고 감사합니다. 제 경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재영 선수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